신운에 무슨 어떻게 잡어? 병신합의로 잡죠? 병신합의로 잡어. 근데 원래 병은 겁재죠. 겁재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하면 아, 이 겁재가 내 돈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병 밑에 누가 있어? 오록이 있죠. 오록이 있어. 이럴 때는 겁재가 잡았지만 내 몫이 있어 없어? 그 중에 내 몫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신대운에 병신합하고 겁재가 다 내 돈을 가져간 것 같지만 오가 있어서 나도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오가 아니고 여기에 다른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이나 뭐 다른 게 있었다. 다른 게 오가 아니고 다른 게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신운에 내가 추가라고 돈 벌어놨는데 누가 가져갔어? 겁재인 병화가 다 가져간 거야. 나는 죽으라고 돈 벌었는데 겁재가 가져간 거야. 그런데 요 밑에 다행히 내 록이 있어서 병호는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미운이 오면 원래 신운은 금수운이니까 좋죠. 그리고 운에서 신미는 허하에 온 거야, 강하게 온 거야. 신미가 이게 신미 그러니까 우리가 간지의 허실 이게 머릿속에 팍 나와야 돼. 자, 신미는 정통명리로 보면은 토생금 받아서 강하다 그래. 그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아직도 정통명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수합명리는 이미 잊어먹어버린 거야. 여기 떠나면 잊어먹어. 이 미토는 무슨 토야? 조토라고 그랬잖아. 자, 조토는 생애 못해.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이 머릿속에서 탁 떠올라야 돼. 조토는 생을 못하니까 이게 강해, 약해? 약해. 그러면 신금이 약해져 왔다는 얘기는 유금도 약한 거고 축토도 약한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유금과 축토를 하고 싸워서 이기는,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어떻게 됐어? 유금하고 신금하고 신금은 유금과 축을 대표하는데 얘가 약하게 들어왔어. 그러면 얘들이 약해진 거야, 강해진 거야? 약해졌어. 그러면 상대가 약해졌으면 내가 싸워서 이기기가 좋아, 어려워? 쉽죠? 그럼 운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국에 내가 잡아야 될 대상이 운에서 허투에 들어오면 좋은 거야. 왜? 전음형이 약해졌으니까.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약해졌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미라는 것은 목화운이죠. 안 좋죠. 그런데도 이게 미가 와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충미충. 충미충하면 내 밑에 있는 재고죠. 내 밑에 있는 재고를 열었기 때문에 이때는 목화운이건 금수운이건 내 밑에 있는 재고가 열리잖아. 그러면 돈 버는 거야. 이때는 세력을 안 봐. 세력 볼 필요 없어. 그냥 충미충이로 이게 열렸으니까 재고가. 원래 미운은 안 좋아요. 미운은 왜 안 좋냐면 얘가 이제 제일 먼저 어디로 가? 1, 2가죠. 두 번째 여기로 가는 거야. 세 번째 여기로 가는 거야. 순서에. 그러면 원래는 축수령이 뭐야? 축수령이나 유술천이 축수령이 뭐야 이거? 제압수단이었죠. 제압수단이었는데 술미왕이로 깨지니까 제압 역할을 해 못해. 못해. 그런데 내가 얘가 또 뭐야? 충미? 충 해갖고 또 재고를 열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재고를만 열으면 내 밑에 있는 내가 재고를 차고 있죠. 정화일관이 자기 밑에 돈 창고를 차고 있는데 충미충으로 창고를 열었잖아. 그 열었으면 그 돈 창고가 열렸으니까 돈 버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 대신 이게 신미, 이게 운에서 열린 거죠, 운. 운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운. 근데 세운에서 열을 때하고
대운에서 재고를 열 때하고 달라. 근데 미대운이죠, 미대운. 대운에서 재고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 내 밑에 있는 재고. 그렇죠. 주위에 있는 재고, 내 밑에 있는 재고가 열리면 무조건 돈 버는 거야. 근데 세운에서 열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 세운에 열렸을 때는 자기 밑에 있는 거 열으면 괜찮은데, 이제 세운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세운에서 재고를 열었을 때는 내가 돈을 못 벌을 수도 있어. 그러나 대운에서 열을 때는 거의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대운에서. 여기서 축술 및 사명살이 생기죠. 이때는 돈은 벌어, 이 사람이. 근데 사명살이 오면 누군가 육친이 해를 먹어. 육친. 그래서 아마 축술 및 사명살운에 여기에서 누군가 다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육친 볼 때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돼. 이제 사명살 배울 때 그때 배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운에서 재고를 여니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을유년이 왔다. 을유년. 그러니까 이거 신 미운인데, 미운에는 무조건 돈 버는데, 을 유년이 왔다. 유년이 왔다. 그래서 이때는 유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이 남자의 재죠, 재. 재. 재는 육친으로 따지면 누구야? 부친이나 부친 아니면 처죠. 이게 처야, 처. 이게 처. 처성인데 유년이 오니까 누가 동해? 유가 동하죠. 그리고 유가 여기서는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유년이 오면 유가 어디로 여기 붙어온 거죠. 그래서 유축합이 일어나. 유축합. 여기서 유축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축이라는 것은 이 처궁이야, 처궁. 남자니까 일지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내 배우자 궁이라고 그랬죠, 내 배우자. 여자는 남편 궁. 남자는 여자 궁이야. 그러니까 처성이 처궁으로 들어왔죠. 그랬을 때는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유축합은 뭐가 되는 거야? 합유가 일어나갖고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